구독. 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은 로블록스 넥스트 도어를 해볼 거예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트럭을 타고 이삿짐차인가요? 대저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기가 제가 살 새 집인가요? 엄청 좋다. 빨리 들어가 봐야지. 오, 여기는 거실이고 2층에 제 방이 있을까요? 가보자. 오, 침대들이 가득하군. 좋다. 역시 새 집은 좋아요. 여기서 잘까? 같이 자야지, 친구들이랑. 짐을 옮겨야 하나 봐요. 오, 여기 화장실에. 오, 화장실이 이렇게 통창으로 돼 있다니. 여긴 놀이방이다. 오호, 신난다. 들어갔단 길을 잃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짐을 좀 나르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야 되나? 여기에 다섯 개를 올려놔야 되나 봐요. 상자! 상자를 찾아봅시다. 어, 다들 짐을 옮기고 있었잖아. 아, 여기 이삿짐이 있었군. 요거 상자 한 개도 못 옮겼네. 어른들이 다 옮겨주셨어요. 이분들은 다 저의 가족인가요? 엄마, 언니, 누구신가요? 새 집에 살게 돼서 기뻐요. TV도 엄청 크다. 요 서랍에 뭐가 들어있나? 아이템을 찾아봅시다. 뭐 넣어주는 게 있나요? 여기 서랍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 가리고 있으니까 서랍을 열 수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어서 그런 건가? 왜 아무것도 없잖아. 오, 뭐가 떨어지나 봐요, 위에서. 왜 갑자기? 새집인데? 오, 위를 조심해요. 저 빨간 동그라미 생겼다. 오, 돌이 막 떨어지잖아. 뭐야. 이 집 뭐야, 새집인데. 부실 공사인가요? 오, 마구마구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심해야겠는데? 돌을 맞으면 아프니까. 오, 이 피해 있어야지. 왜 떨어지는 거지 갑자기? 지진인가요? 이런 집에선 살 수 없겠는데? 그래도 가구들은 멀쩡하네요. 부서지지 않아서 다행이야. 돌멩이만 떨어지는 건가? 여기저기서 다시 이사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오, 안녕하세요. 방금 지진으로 괜찮은지 보러 왔다고요? 저희는 괜찮아요. 오, 이웃분도 괜찮으신가요? 집에 나무가 막 있는데? 갔다. 너무 배고프니까 피자를 시켜주세요. 어떤 피자가 올까요? 어,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어, 다들 득달같이. 저는 할 수도 없게 미리미리 다 진행이 되는군요. 요 전화기로. 뭐야, 이번엔 뉴스를 한다는 건가? 아까 커다란 TV가 있었는데? 여기 있다. 어떤 뉴스길래 저희를 불러 모으셨나요? 어? 뭐야? 우리 동네에 킬러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밖에 나가면 안 되겠네요. 집 안에서 있으면 안전하겠죠? 이제 피자가 왔나요? 배고파요. 오, 기다리던 피자가 왔군요. 맛있는 냄새. 배고파. 빨리 피자 주세요. 근데 저 피자 배달 뒤쪽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먹으러 갑시다. 이쪽이 아니네. 테이블은 이쪽이에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피자 주시나요? 얼른 상자를 열어. 뭐야, 피자 안 먹어지는데? 오, 뭐야, 다 먹고 난 건가? 왜 이웃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지? 맞아, 저기 건너편에 여기서 자꾸 서 있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중에 떠있네. 공중부양인가? 뭐야, 없어졌어. 우릴 걱정하러 왔었는데 왜 불이 꺼진 거지? 오, 깜깜해졌어. 오, 피자 생겼다. 지금이야. 어, 다들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발전기를 찾아 조명을 켜봅시다. 어, 여기 불 켜졌다. 오, 다들 스위치를 잘 찾는군요. 다행이야. 어, 이제 자러 가야 하나? 여기에 발전기가 있었어요. 비가 와서 불이 꺼진 건가? 졸리니까 자러 가야겠다. 밤이니까. 아까 여기 침대에서 잤었나? 어, 내 자리 저기 있다, 끝에. 아, 피곤해. 이사하고 힘들었다. 피자 먹은 게 다지만. 아, 졸려. 야, 오, 이게 무슨 일이지? 뭐가 나타난 건가? 무슨 소리가 났어요? 뭐, 집이 엉망진창이 돼 있잖아. 뭐, 널 지켜보고 있다니. 대체 누구야? 여기 새로 이사 온 집이 이상해요.
누가 우릴 지켜본다는 거야? 아까 그 이웃인가? 창문 밖에서 저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떡해요? 우리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헉! 아기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건 또 뭐야? 여기 귀신 들린 집이야? 아까는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더니 여기서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막혀있다. 어떡해. 이건 어떻게 열지? 열쇠를 찾아야 하는 건가? 오, 그렇군요. 오, 저기서! 엄청 커다래졌잖아. 아저씨 무서워요. 그렇게 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리로 넘어오진 않겠지? 문 열었다. 여기 아기가 있는 걸까? 왜 웃음소리가 났을까? 막 물건들은 다 넘어져 있고. 일단 저쪽으로 가봐야겠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 뭐야? 여긴 어디야? 오! 저 사람은! 이웃집 아저씨가 커다랗게 변했어요. 왜 이렇게 커졌어? 미로에서 열쇠를 찾아야 해요. 어이쿠. 이거 서랍, 눈이 깜빡깜빡해. 시크인가? 무서운데? 어디서 지켜보고 있다는 건가? 열쇠를 찾았는데 왜 열쇠 개수가 안 늘지? 서랍을 열어보면 열쇠가 있겠죠? 안 열려! 오, 찾았다. 두 개! 저 열쇠 두 개 찾았는데? 닫아놔야 되나? 여기? 여덟 개만 찾으면 되죠. 다 찾았나요? 이거 개인적으로 찾아... 오, 아저씨! 안 돼, 여기 있었다니. 저는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열쇠 찾은 거 아까우니... 오이, 오고 있잖아. 아, 이거 다 같이 찾는 건가? 하나밖에 안 남았다, 열쇠. 어딨어? 오, 온다. 안 돼, 잡힐 순 없지. 오, 다 찾았다. 문이 열렸어요. 저길로 나가면 되는 건가? 우리 집에 이런 미로가 있었다니. 빨리 나가봐요. 뭐야? 다시 내 방이잖아? 내 방 침대인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건가? 뭐야, 다 끝내고 이긴 건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예!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한가요?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거지? 뭐야? 문이 열려있고. 그래, 어제 도둑처럼 들었었다니까. 진짜 경찰을 불러야 해. 얼른 신고해주세요. 전화기로? 저기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요. 경찰 바로 왔네? 경찰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경찰인데 뭐야? 침입자다. 도둑인가봐요.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을 물리치세요. 저는 무기가 없는데요. 이 열쇠로 할 수 있나? 저는 아기로 설정을 했더니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경찰을 물리쳐주셨다. 다시 또 누가 온 건가? 이번엔 진짜 경찰이겠죠? 저희 아까 가짜 경찰이 왔었어요. 저희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야? 이건 뭘 던졌는데? 경찰관님! 이건 뭔가요? 가스가! 이게 뭐야, 경찰들이 다 멀쩡하지가 않잖아. 어디에 신고를 한 거야? 빨리 출동을 해서 저희 구해주셔야죠. 어지러워. 연기를 마시니까. 여긴 어디지? 이거 TV라고? 컴퓨터 같은데? 텔레비전인가? 게임을 진행하지. 무슨 게임을 하겠다는 거야? 작은 친구들을 피하라는 게 지였냐고. 지한테 물리면 안 되겠지? 어디로 도망... 아이고, 아무데나 다니잖아.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지가 못 올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있어야겠다. 의자 위에? 오, 안 올라가지잖아. 뭐야, 다들 저쪽에 피하고 있네. 쥐들 무서워요. 쥐가 그리고 너무 커. 사다리 위에서 피하고 있다가. 오, 끝났나? 첫 게임을 통과한 것 같군. 이 정도는 쉬웠답니다. 두 번째 게임도 해보지. 뭐야. 이런 식으로 탈출을 못하게 한다고? 이번엔 라이트 오프 게임이래요. 불이 켜진 곳에 있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불빛이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도망칠 수 있나? 여기! 요 깜깜한 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깜깜하지? 여기! 어디로 숨으시는 거예요? 저도 같이 가요! 여기 있으면 되나? 오! 저 빨간 불빛에 있는 친구는 에너지가 다는 걸까요? 어디 있어야 되지? 여기 깜깜하니까 여기 올라가 있으면 될까요? 다음 불이 켜질 때
다들 이쪽으로 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나 봐요. 어, 뭐야, 여기 하나잖아. 괜찮은 건가? 어이. 내 거 20%밖에 안 남았어. 이거 뭐 먹으면 회복이 되나? 두 번째도 통과할 줄 몰랐죠? 뭐야, 이번엔 마지막 게임. 테이블에 앉으세요. 게임을 많이 준비하셨네요. 이사 온 집에서 이런 많은 일이 있다니. 요거 카드를 한 장씩 고르는 건가? 저는 이 카드로 하겠어요. 뭐야? 오! 어이, 뭐야, 나만 빨간색이잖아. 아, 이거 하나를 고르는 걸 잘못하네. 다들 감사합니다, 투표를 해주셔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탈출할 거예요. 여기 나무를 부수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건가? 오, 하수구로. 여기 이상해요, 게임도. 나만 빨간 카드 고르고 터널을 지나가야 해요. 어, 여긴 움직이기만 하고 점프 맵이겠죠? 이 정도는 갈 수 있어요. 어른으로 할걸. 안 돼! 안 돼, 여기 초록물 뭔가 빠지면 안 된다고. 안 그래도 몇 프로 안 남았는데 조심해야겠어요. 같이 가요! 여기 점프! 아, 이 레이저 있는 이쪽이구나. 그대로 가면 되겠지? 좀 흔들려. 레이저가 올라갔을 때? 지나가요. 같이 가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저기 보라색 방이 있어요. 여기! 잘 밟고 점프! 오! 오, 뭐야, 다 막혀있나? 이 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다시 또 나타나는 거, 이게 뭐야? 다시 가스 공격인가? 이 불안한 느낌. 어, 손인가? 뭐지? 어, 또 쓰러지는 거예요? 안 돼! 어, 밖으로 나왔다. 저 앞쪽에 집이 있나 봐요. 어, 저기 셋밖에 안 남았나요? 저희 가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기 집이 뭐야? 오, 저 커다란 건! 다시 그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뭐 돌멩이 던지시는 거예요? 안 되겠군. 공격이다. 아저씨 왜 그렇게 커졌어요? 거인처럼 커지셨네요. 오, 요거! 요거를 공격하면! 어, 아저씨도 얼마 안 남으셨군요. 저는 15% 남았지만. 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오! 이제 마지막 공격! 어, 저 뭐야, 터지면서 뭐 내가, 오, 쓰러진다. 드디어 아저씨를 물리쳤다. 오, 안돼. 깔리는 건 아니겠지? 뭐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왔는데 이게 꿈이라고?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엔딩이 있어? 여기 아저씨 여기 앞에 계시네? 드디어 끝났다. 어쨌든 끝난 거지? 이렇게 끝난 게 맞나요? 아저씨, 이건 모두 꿈이었나요? 저기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은 말끔하시네요. 오늘은 넥스트 도어를 해봤어요. 랄라TV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